청소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와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SNS상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KU 개척마을 파이빌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며 학생들의 이른바 방구하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총학생회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약 11%에 불과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높은 월세를 내고 자취나 하숙을 합니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에서는 기숙사 신축 운동인 도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성북구에서 기숙사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교내팀, 교외팀, 홍보팀으로 나눠서 홍보팀이랑 교내팀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교외팀을 저희가 구청팀, 주민팀, 학교팀으로 나눴는데 네, 학교에 학교와 구청과 주민 다 세 방향으로 지금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학교는 서울시와의 캠퍼스타운 사업 중 하나로 안암동 주변의 하숙집과 협력하여 하숙인증제를 실시합니다. 하숙인증제는 서울시가 낡은 시설의 하숙집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면 하숙집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숙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제는 10월에 하숙집 주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요를 조사하여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도토리 프로젝트와 하숙인증제를 통해 학우들의 주거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KUTV 뉴스 박진우입니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최근 SNS를 통한 성희롱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송인찬 기자가 최근의 사건들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SNS 언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올라왔습니다. 총학생회는 가해자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의 성과 입학년도, 단과대학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단톡방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악칠반 고추밭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이 밝혀져 또 한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서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고려대학교라는 학교의 그 이미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죠. 고려대학교 익명 제보 게시판인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에도 성희롱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SNS를 쉽게 접하는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것이 익명이라든지 아니면 폐쇄된 공간이라고 여겨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몇몇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우리 구성원들 전체가 또 함께 고민할 어떤 시간과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더 예민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도 SNS상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성희롱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KUTV 뉴스 송희찬입니다. 정경관과 미디어관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공사가 마무리되며 파이빌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8일 정경관과 미디어관 사이 공터에 지어진 파이빌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개척자를 의미하는 파이니어의 첫 두 글자를 파이로 표기해 장명한 파이빌은 고려대학교 슬로건인 개척하는 지성을 함축한 뜻입니다. 이에 맞게 재학생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창업과 창의, 예술과 봉사, 아이디어의 발현 등 파이빌은
끝없는 토론과 회의, 사색을 바탕으로 우리 고대인의 개척 정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3,40여 개를 쌓아 올려 만든 파이빌은 다소 파격적인 모습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운영됩니다. 내부에는 각종 우수 작품들이 전시될 것이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포털에서는 이미 개척마을 전시작품 출품 안내 공지를 마치며 파이빌 운영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렸습니다. 지금 뭐 보건대, 뭐 미디어학부, 그 조형학부 굉장히 많은 학부에서 전기공학부에서도 왔고 뭐 자기들이 수업 때 만든 것들을 전시하겠다고 지금 실제 지금 많은 전시 출품서가 왔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그 만드는 거를 구체화시키는 걸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창업 공간, 뭐 창업 지원 센터 그런 데다 이제 저희 보낼 생각이고요. 한편 개척 마을은 고려대 정문 앞과 이공계 캠퍼스 내 두 곳에 파이빌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완성될 계획입니다. 고려대 학생들의 개척하는 지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파이빌이 대학 교육에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것으로 9월 셋째 주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